하더라도 그냥 섹스 파트너지 부부라고 안 되잖아. 이제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동네에 커피숍에 왔습니다. 이게 동네 왔는데 오늘 우리 유튜브 제작을 위해서 직원을 한국말하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해갖고 커피숍으로 왔습니다. 참 미얀마 와서 딱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이 전봇대 한번 보세요. 전봇대 전선. 이렇게 막 쭉쭉 늘어지는 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완전 뭐 벌집 쓰시는 것처럼. 자, 여기 골목하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만하네, 작네요. 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안녕. 우리 면접 볼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둘이 같이 왔습니다. 세 명이 한번 면접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자, 면접을 봅시다. 면접을. 한국말 4급, 3급? 4급. 4급. 아이고. 야, 4급이 최고 레벨이야. 네. 이제 시험으로 가는 게 4급이잖아. 4급. 네. 6급까지 있어요. 6급까지 있어? 네. 1급이 가장 약하고. 네. 2급 있어.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네. 그러냐. 어, 한국말 다운이야. 맞아. 야, 3년 배웠는데 그렇게 잘하는 거야? 3년 했는데? 3년 했는데, 어우, 대단하다, 이거. 3급은 합격했어요. 3급을 두 번 합격하고, 두 번 합격했고, 네. 4급을 한 번 합격하고, 어우, 능력자네. 네, 3년 동안 어. 네, 알바이트도 하고, 야구. 어, 야구. 야구, 네, 네. 아, 봉사활동 그렇게 통역하고. 아, 통역하고? 치유받는 거. 치유받는 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는 있잖아. 젊은 사람이 결혼을 안 해갖고 애가 없어. 그래. 아, 네. 다 지금 이제 나이 든 사람들만 계속 많아지고 애가 없어갖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야.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가잖아, 그죠? 네. 미얀마도 안정되고 한국은 가만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된단 말이야. 고령화네. 이제 늙은 사람만 부랴부랴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 생각에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네. 미얀마 젊은 친구들이 한국을 무진장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올 수 있다. 나는 이제 그래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장사를 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죠? 네. 이제 미얀마 사업을 하면서 뭘 하면 미얀마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에 이 한글을 가르쳐 놓으면은 어떻겠느냐, 그지? 그래야 내가 이거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내가 사회 봉사 차원에서 이제 한국어 가르치는 거를 미얀마 애들 상대로 한국어 가르치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갖고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뭐 유튜브에 사업하고 대기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걸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생각이 나. 본인도 야, 내가 막 돈을 벌려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내가 돈 벌려면 얘기했지. 유튜브에서 네. 야한 얘기 많이 하고 여자 얘기 네. 많이 하고 이러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빵빵빵빵 터져갖고 돈 많이 벌 수 있어. 네. 본인이 선택해. 네. 어? 이제 하여튼 그런 거야. 이제 별개로 네.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가능하냐. 네. 지난번에 본인이 제시한 월급. 쉬는 날 일요일 날 본인은 쉬고. 아, 네. 우리가 일요일 날 바쁘니까 네. 와도 그런 거 못하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기획하고 가르칠 거 하고 네. 그러면은 준비됐어요 하면 내가 찍는 거야, 그죠? 촬영을 해갖고 내가 편집을 하고. 내가 편집받고 가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별일 없을 적에는 가게인도 좀 일단 하는 거고. 오케이? 하면 이거 하여튼 강의는 제가 네. 3급까지는 하고 끝내야 돼. 3급? 3급까지는 해줘야 돼. 이게 1급, 2급, 3급까지. 3급 정도 수준까지. 시험을 제가 따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지? 외국 가면 1, 2급 써먹고 못한다는 건 아니지. 그지? 3급 정도 돼야지 한국에 노동자로 갈 수 있어. 외국 가는 애들이. 그건 알고 있잖아, 그죠? 네, 그 3급 정도 돼야지 너를 만나갖고 애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네,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사명감을 가지고. 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 1급, 2급, 3급 정도 수준까지는 이 동영상 강의를 한번 찍어보자. 그죠? 그래, 중간중간에 우리 이제 또 내가 하는 유튜브 매출을 해갖고. 네네. 이게 한 번씩 하고. 하고. 그지? 몰라, 나는 이제 아주 장기적이야. 내가 이제 미얀마 살면서 미얀마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갖고. 아, 미얀마에 그게 국제결혼도 안 되는데 무식하게 가서 막 국제결혼에 갈린다든가 여자도 그거를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 갈 수 있다든가 이게 알거든. 아, 이거 아니고 그게 그지? 그러니까 원래 미얀마 국제결혼이 안 되고 둘이 사랑해서 오래 살다가 하는 거는 인정을 해줘요. 그지? 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 그죠? 그리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면은 불리하드 가면 뼈대우 소리네. 한국 비자가 안 나와요. 결혼해서 살아도. 의사소통, 우리 말도 못하는데, 뭐. 네, 말이야? 그만 봐, 누가 봐더라도 그냥 섹스 파트너지, 부부라고 안 되잖아. 그지? 정상적인 부부라 그러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돼 봐요. 뭐, 한국말도 하나도 못하고, 그죠? 한국 사람은 미얀마 말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거의 못한다고, 그런데. 아니, 나를 봤잖아, 그죠?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거, 그지?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아, 이제 그래서 그 미얀마 말을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몰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정 못 받아요. 차라리 미얀마 여자가 한국어를 잘해야지. 이게 섹스 파트너가 아닌 아,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구나. 여기 이제 예의를 봐. 여기서 이제 못 모르고 막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막 하고 살잖아. 막상 한국 사람 갈 수 있고 갈 수 있으면 가봐. 가자 해가지고 대사 안 가면 캔슬이야. 딱 아니야. 한국어 시니까 어렵지. 고리아도 다 보래. 나타 먹고 와. 애나 비고 다 보래. 말래 고 말아래. 고래. 그다음 말아래. 세상에 쉬운 게 한 개도 없어. 너가 뭐 너 얼굴에 그래 야 뭐 쉬고 그래.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그래. 공부한 조사합니다. 그래야지 지게 되는 거지. 네, 맨 놈아. 너 조사합니다. 노력하는 자신이 있다고. 뭐 고만 알고 그러면. 지금 말이야. 오사카 나는 뭐 내가 우리 직원들이 많잖아.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하고 오래 있을 거라 생각 안 해. 더 좋은 데 있으면 가야 돼. 맞잖아. 그지? 내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잖아. 그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말을 잘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적게가 자기 노력을 해갖고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 가야 돼. 더 좋은 직장 또 하잖아.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를 만나갖고 돈에도 필요해. 사람들 조금씩 바뀌게 하는 사고 방식이 됐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야. 이뻐 춤이 있잖아요. 그거 춤이 너무 미치도록 춤추고서도 있고 자연도 있고 한국에서 가고 춤 대학교 페퍼 대학교가 그래도 다니고 싶다고 하죠. 지금은 페퍼 춤하고 많이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그게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연예 기획사. 아, 연예 기획사. 한국 중학교 주고 이런 데 있어. 네, 제가 제 알아요. 제비지 엔터테인먼트. 아,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확률은 10만 분의 1이에요. 10만 분의 1. 거기에서 뚫고 성공한다는 거는 어리서부터 해야 돼. 하면 동생은 나이가 많아. 무조건 그냥 취미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이제는 애들이 하면 좀 아탈 때부터. 일곱, 여덟 살 때부터 애들이 그런데 소속사에 가서 끼가 있어가지고 가서 배우고 달리는 데는 애들이 나와서 한 10년, 15년씩 해갖고 빛을 발하는 거야. 쉬운 거 아니네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케이팝 막 젊은 애들 맨날 먹고 노는 거지. 아, 네네네. 연예인이 성공하기는 내가 봐서 그냥 하늘에 별 따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BTS 아미가 엄청나게 많잖아. 다 뭐 BTS를 추앙하다시피 하잖아. 그죠?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BTS가 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손에 꼽아 있는 게 뭐 수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일반인은 야, 좋아하는 건 내가 즐길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비추면은 동생 가서 하루도 못 버텨. 그 가서 애들이 뭐 감동하는 게 미얀마 애들 특히 가서 막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춤 시키고 춤 시키고 이러면
조사랑 돈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타고나야 돼. 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재능이.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에 재능을 타고나는 그게 발사를 할 수 있는데 야 미얀마에서 젊은 애들이 K-pop 하고 코리아 드라마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내 있어 다 좋아하는데. 이번에 코리아 짜려도 부르시러래요. 공작이야, 공작. 그죠. 남자애들은 이사하는데. 남자애들은 별로라 그러는데. 집에 텔레비 나오고 인터넷 되는 애들 중에서는 다 좋아해. 일단 내 진짜 그자 공작이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얘 뭐라 하는데? 아, 이 외국 사람들이 너그 나이가 얼마만? 18명 자기 돌립해서 자기 돈 벌고 그 자기의 재능 있는 거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 하는 거는 부럽다고 해서. 미얀마 내가 봐도 어려워. 내가 이제 좋아하는 하대. 그게 되려 그러면은 내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 불가능하다. 동생의 희망을 딱 끊어서 미안한데 내 동생 알잖아. 가게에서 일하기 때문에. 동생이 18살인데 그다음에 한국말 못하지. 코리아에서 남을 이거 말 안 해요. 남을 그래 모르네. 안 되지. 하면 그 18살이 되면은 한국말도 잘하고 지금 기본적인 춤이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갔어야 되는 거야. 그 나이가 되면. 원래 내가 보는 게 이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야, 일이나 열심히 하라 그래. 한국말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직이 나오겠지. 아, 노래 와있고요. 지금은 봐라. 지금은 미얀마가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지금 기회를 못 잡는다. 이제 언젠가 인식이 바뀌고 이제 좀 사회도 안정되고 이러면 다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한국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봐주는 거야. 잘못하면 이제 쫓아내는 거야. 알았어. 내 본인이 진짜 이거 내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 네네. 내가 하는 것도 말도 하고 그치? 또 나는 진짜 유튜브 좀 잘 돼갖고 미얀마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알리게. 넌 뭐 띠래라 이해했어? 띠에 띠에 봐. 자 가자. 오늘 수고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자.